면역력을 높여야만 암의 전이를 막을 수가 있고요. 암세포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버섯에 들어있는 필요한데요. 이 우리가 먹는 모든 버섯에 다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버섯이 건강식품인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버섯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주변의 암 환자분들이 버섯을 많이 드신다는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버섯에는 강력한 항암제로 알려져 있는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은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성분으로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효과 효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서는요, 30여 년 전부터 버섯에서 베타글루칸을 추출한 뒤에요, 이를 항암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논문들은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섯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은요, 고단백 저칼로리로 비만과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수분이 90% 이상 함유되어져 있고요. 열량은 100g당 30kcal밖에 안 되고 식이섬유가 40%나 들어있기 때문에요. 과식을 억제하고 또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다이어트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이뿐만 아니라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서요. 영양학적으로도 채소와 비슷하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또 버섯에 함유되어져 있는 에르고스테롤은요. 햇볕의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로 바뀌게 되어서 장내의 칼슘 흡수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 학자들은요, 생표고 100g을 일주일간 먹게 되면은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0% 정도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각 버섯에 대한 정보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면역력을 높여야만 암의 전이를 막을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암세포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필요한데요. 이 베타글루칸은요, 우리가 먹는 모든 버섯에 다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함량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꼭 비싼 버섯에만 함유되어져 있는 성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각 버섯마다요, 각각의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드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버섯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타리 버섯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골다공증을 비롯하여서 뼈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우울증도 연관이 깊습니다. 이런 증상에 효과적인 버섯이 바로 느타리 버섯인데요. 느타리 버섯에는요, 베타글루칸은 물론이고요, 비타민 B2와 나이아신,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그 중에서도요,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인 에르고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통치료, 손발마비, 항종양작용은 물론이고요, 적혈구 용혈작용에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있고요, 또 저혈압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느타리 버섯은요, 일부 인스턴트 라면에도 함유되어져 있을 만큼 아주 흔하지만요, 이런 효능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셨죠. 다음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체내에서 백혈구를 활성화해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요,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는요, 표고버섯은 기를 강하게 하고 허기를 느끼지 않게 하기 때문에 풍을 고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레티나는요, 면역체계를 활성화하고 암뿐만 아니라 감기는 물론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고 고혈압, 당뇨에도 효과적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 말고도요, 간염을 비롯하여서 폐질환과 위장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면역 증강, 항체 생성 촉진은 물론이고요, 자율신경 안정, 혈중 지질 농도 조절, 적혈구 증강작용 등
아주 다양한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유독 고기와 식감이 비슷해서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버섯 중에 하나죠. 영양밥을 할 때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다음은 양송이 버섯입니다. 양송이 버섯은요, 서양의 송이라는 뜻을 지닌 버섯으로요, 서양 요리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100g당 24kcal 정도로 칼로리가 낮고요. 또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고 소화를 돕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2를 비롯하여서요, 비타민 D, 엽산 등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 골다공증과 피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양송이 버섯의 경우에는요, 고깃집에 가게 되면 많이 나오는데요. 고기 구울 때 양송이도 굽게 되면은요, 양송이 버섯 갓 안으로 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물이 남자 정력에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지만요, 딱히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지는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은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고인 물에는요,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암 환자분들께서는요, 버섯을 다려서요,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베타글루칸은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우려서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요, 비싼 버섯들 중에서는요, 갓이 목질화된 부분에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아서요, 그냥 버섯 자체로 먹을 수가 없어서 차처럼 우려서 마시거나 약처럼 다려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송이 버섯인데요. 이 새송이 버섯은 숙취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의 함량이 다른 버섯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필수 아미노산 7종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 수분 함량이 높아서 소화가 잘 되고 위벽을 튼튼하게 보호하기 때문에요, 위장장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팽이버섯입니다. 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효능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팽이버섯의 생리활성 성분은요, 베타글루칸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폴리사카라이드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고 비타민C와 비타민D도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버섯들도 그렇지만요, 팽이버섯의 부위별로 살펴보면요, 대보다는요, 갓의 아미노산을 비롯한 여러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특히 갈색 팽이버섯에서요, 가바 함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팽이버섯은요, 다른 버섯들보다 항산화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우수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항종양 항바이러스, 콜레스테롤 저하는 물론이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다라고 하니까 싸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섯은요, 동충하초입니다. 아니, 무슨 동충하초가 버섯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충하초도요, 버섯의 일종입니다. 벌레에서 기생하는 포자가 자라게 되면요, 동충하초가 되는 것인데요. 이 동충하초는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했던 벌레에서 자란 버섯입니다. 감기는 물론이고요, 결핵, 만성기침, 천식, 빈혈뿐만 아니라요, 남성의 성기능에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황달치료, 신장, 폐기능 장애의 치료, 또 고혈압 등등 거의 만병통치약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도요, 결국 동충하초도요,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이 뛰어나서 항암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죠. 한약재로 쓰이는 복룡도요, 버섯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소나무 뿌리 쪽에 기생하는 균체입니다. 껍질은요, 복룡피라고 하고요. 또 균체가 소나무 뿌리 내부에서 자란 것은요, 복신이라고 하는데요. 내부의 색이 흰색은 백복룡, 붉은 것은 적복룡이라고 하고 약성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화기가 약하면서 전신에 부종이 있을 때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신장염, 방광염, 요도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거담작용이 있어서요, 가래가 많이 분비되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인 만성기관지염과 기관지 확장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거담진해제와 함께 배합하여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복룡은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요, 몸이 찬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영지버섯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영지버섯도 차가운 성질이니까 몸이 차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버섯이 천연 항암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